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게임 규제안들을 발표하자 관련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련 규제안이 완화되고 이 외자 판호와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관련주와 관련해서 게임주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 정도 이 게임주들의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오늘 증권가에서도 관련주들의 리포트를 보내줬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소식들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게임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매출액은 2,3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41억 원대를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분기 대비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콘센 대비에서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작 부재에 따라서 시장 예상보다 낮게 집행됐던 마케팅 비용은 그나마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됐지만 이 모바일 게임 매출은 오딘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들이 일제히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로 출시되는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바로 다수의 게임 신작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오늘 전반적인 올해 신작들 함께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게 바로 상반기에 출시되는 ROM 오는 2월 27일에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밀리긴 했지만 가디스 오더도 이 하반기에 언젠가는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두 신작과 관련된 매출이 올 한 해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작들의 흥행을 만약에 가정해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는 30%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시적으로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23,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전장에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5,4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채널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해준 크래프톤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게임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매출액은 5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12%, 분기 대비해서도 18%가 넘는 이 수치를 보여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수의 신작 게임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마케팅 비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서프라이즈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도 이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 트래픽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저점에 동시 접속자 수와 비교해봤을 때 70% 이상 증가된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높은 트래픽이 오는 2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1분기의 실적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의 12개 정도의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3년간 30개가 넘는 신작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4가지의 신작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현재 하향 조정 받진 않았고요. 유지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26만 원 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크래프톤 전장에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21만 4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채널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7%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